관리하면서 느낄 수 있는 피곤함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소형 주택이지만 내부에 방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자녀이시더라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합니다. 서울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을 꼽으라면 경기도 광주시 퇴촌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퇴촌면 시내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이렇게 빌라촌을 형성하고 있는 관음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이 마을에 딱 보니까 대부분 다 빌라예요. 빌라인데 이 중에서도 독립성 강하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오늘의 우리 주택을 만나러 왔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이 주택이 오늘의 우리 주택입니다. 법정도로에서 1km 지점에 우리 주택이 있고요. 오는 도로 보니까 경사도는 거의 없어요. 아주 편안하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택 뒤쪽으로는 수목이 빽곡한 작은 임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포근한 느낌도 들고요. 앞쪽도 도로고 옆쪽도 도로예요. 코너에 있는 주택이고요.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 보니까 차량 두 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갓길 주차 한 대 하시면은 세 대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차장 바닥 같은 경우는 파쇄석을 깔아놨기 때문에 관리하시기도 편리합니다. 바로 옆쪽이 주택으로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지금 담장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놨어요. 대문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앞마당을 인조잔디를 깔아놨어요. 이야! 관리하면서 느낄 수 있는 피곤함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앞마당이 생각보다 꽤 넓기 때문에 여기다가 가재보라든가 파고라 같은 거 설치하시면 더욱더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동네는 빌라들이 많고 타운하우스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이 있는 주택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주택의 옆쪽과 뒤쪽은 이렇게 휀수를 둘러놨어요. 보니까 안에 댕댕이 두 마리가 있는데요. 굉장히 넓은 공간을 이렇게 휀수로 둘러놔서 강아지들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잘 만들어주셨습니다. 주택 입구 쪽에 포치 공간 잘 만들어뒀어요.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산 펴고 접고할 때 상당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어우, 묵직한 단열도 잘 설치하셨고요. 현관문 안쪽의 전실의 크기는 20평대 아파트 전실 크기인데요. 한번 리모델링을 제대로 하신 것 같아요. 문을 열자마자 벌써부터 깔끔한 느낌입니다. 슬림형 중문 잘 설치하셨고요. 들어오자마자 바로 우리 주택의 거실 공간입니다. 거실 공간은 30평 초반대 아파트 거실 공간 크기고요. 생각보다 넓어요. 그리고 전면에 창호가 딱 나있기 때문에 바깥쪽 개방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에 각잡고 리모델링을 제대로 하신 것 같아요. 일단 벽체라든가 천장 같은 데 보면 굉장히 깔끔해요. 거실의 반대편은 키친룸인데요. 가는 통로 쪽에 폭이 상당히 넓어요. 지금 붙박이장을 낮은 장, 키 큰 장 섞어서 이렇게 모양을 잘 내두셨습니다. 키 큰 장이 딱 끝나면 그 안쪽으로는 싱크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싱크대의 크기는 20평 후반대 아파트 싱크대 크기입니다. 싱크대뿐만 아니라 옆쪽에 키 큰 장까지 쭉 연결돼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수납 공간 충분해 보여요.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키친룸의 바로 옆쪽은 1층에 공용 욕실 겸 화장실입니다. 내부가 상당히 큰데요. 안쪽에 샤워 커튼이 있는데 이 커튼을 걷으면 세탁실로도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는요. 예쁜 방이 있어요. 방의 크기는 중간방 크기고요. 한쪽에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을 수 있는 책상을 놓고요. 반대쪽에 침대를 놔도 충분하게 공간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방의 좋은 점이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욕실 겸 화장실이 있다는 점이에요. 욕실 겸 화장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1층에 메인 침실로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계단 밑에도 작은 공간이 있거든요. 이 작은 공간까지 놓치지 않고 수납 공간으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문이 있는데요. 이야, 넓어요. 굉장히 넓은 창고가 있습니다. 내부에 선반장을 잘 설치해놨기 때문에 물품들 보관할 때 굉장히 용이할 것 같습니다. 이 창고 공간 바깥쪽에 보면 문이 하나 있거든요. 이 문을 열고 아까 보셨던 우리 댕댕이들 만나러 가실 수가 있습니다. 주택의 뒤쪽에는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습니다. 야, 중간에 계단참이 위쪽에 있어요. 약간 스키플로어 같은 느낌도 주고 있습니다. 위에까지 올라오면 안쪽에 2층에서 쓸 수 있는 공용 공간이 있습니다. 작은 거실 같은데요. 소형 평수 아파트 거실 공간 크기입니다. 1층까지 굳이 내려가지 않더라도 이 공간에서 가족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창호를 통해서 바깥쪽 수목이 보이다 보니까 도심 속에서 이렇게 자연환경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2층 공용공간 가기 전에도 지금 보시면 공간 활용, 붙박이장을 다 설치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있는 거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단 옆쪽으로는 2층의 작은 방인데요. 침대 하나만 쏙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방인데요. 야, 공간이 좁다 보니까 굉장히 아늑하고 포근한 느낌입니다. 바로 옆에 문을 열면요. 중간방 크기고요. 지금 침대 들어가고 책상 놓고도 충분한 공간 잘 남아 있습니다. 이 방 같은 경우에는 햇살을 잘 받는 방이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거나 나의 서재로 쓰기에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가장 안쪽도 방이에요. 방의 크기는 중간방 크기고요.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현재는 서재로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이 방이 참 좋은 게 안쪽으로 파우더룸이 있어요. 붙박이장까지 설치해서 드레스룸까지 같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더 안쪽으로는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욕실 겸 화장실이 있습니다. 타일이나 도기류 보니까 관리 상태 상당히 좋고요. 최근에 한번 리모델링을 싹 했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합니다. 광주시 태촌면 관음리에 위치한 우리 주택은요. 토지의 면적이 251제곱미터, 75.9평입니다. 지목은 대지와 도로로 이루어져 있고요.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수도는 상수도, 난방 방식은 도시 가스보일러입니다. 부지 내에 차량 2대 주차하실 수 있고요. 앞쪽 각길 주차하시면 3대까지 가능합니다. 우리 주택까지 오시는 길은요. 서울 잠실에서 30분이면 오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택에서 7분만 나가시면요. 은행과 마트,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는 태촌면 생활권입니다. 우리 주택 다 둘러보니까요. 아이 키우기에 정말 적합한 주택이에요. 물론 댕댕이도요. 우리 주택 주변에 발도로프 자연학교도 있고요. 학군이 잘 갖춰진 태촌면 생활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연 속에서 아이를 잘 키우시다가 아이가 나중에 크면 농어촌 특례 입학까지도 같이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 주택 가격은 3억 7,500입니다. 소형 주택이지만 내부에 방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자녀이시더라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합니다. 퇴촌에 저렴한 패밀리 주택을 찾으신다면 땅집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